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근대 문학 작가 최서해의 무명초입니다. 최서해 소설은 일제강점기 이 땅에 퍼져있던 가난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체험한 가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의 문학을 거의 가난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궁핍으로 인한 인간 실상을 다각도로 비추며 인간의 허물어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작품 무명초도 한때 잘 나가던 잡지사 기자의 암울한 현실에서의 고뇌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무명초 지연이 최서해 세상에 나왔다가 겨우 세 살을 먹고 쓰러져 버린 반도공론이란 잡지 본사가 종로 네거리 종각 옆에 버티고 서서 2천만 민중의 큰 기대를 받고 있을 때였다. 반도공론의 수명은 길지 못하였으나 장관하여서 1년 동안은 전 조선의 인기를 혼자 차지한 듯이 활기를 띄었었다. 반도공론이 그렇게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그때 그 잡지의 사장에 주필까지 겸한 이 필연 씨가 사상가요, 문학사로 당대에 명망이 높았던 것이요. 또 하나는 반도공론은 연어 잡지와 색채가 달라서 조선 민중의 기대에 등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 앞에는 아름다운 이상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본주의들의 알력으로 한번 경영 곤란에 빠진 뒤로는 3기 넘은 폐병 환자처럼 신랏 같은 목숨을 겨우겨우 이어가다가 창간한 지 10년 만에 쓰러지고 말았다. 반도공론의 운명은 그 잡지 사원 전체의 운명이었다. 그들도 처음에는 어깨가 으쓱하였으나 나중에는 잡지의 비움과 같이 올라갔던 어깨가 한치 두치 떨어져서 얼굴에까지 노란 꽃이 돋게 된 것이다. 그러한 사원 중에 박춘수라는 31살 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학예부 기자로 상당한 수완을 가진 사람이다. 본래 경상도 김천 사람으로 키는 중키에서 벗어지는 키나 몸집이 뚱뚱해서 그저 중키로 보이는 골격이 건장한 사람이다. 얼굴 윤곽이 왼편으로 좀 삐뚤어진 데 뺨이 빠지고 얽어서 얼른 보면 험상궂게 생겼으나 커다란 눈을 오그리고 두툼한 입술을 벙긋하면서 하하하고 웃으면 보는 사람에게 쾌활하고도 관우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잡지사가 한창 경영 곤란에 빠져서 월급 지불까지 못하게 된 때에도 불평은 불평대로 쏟아놓으면서 할 일은 꼭꼭 하였다. 이날도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8시 반에 집을 나섰다. 콧구멍만한 방 한 칸에 6~7명 식구가 들여박히니 너무도 비좁아 이웃 친구 집 대청마루에서 여러 날 잠잔 탓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사지가 찌뿌둥하고 뱃속이 트릿하였다. 오늘 아침에는 뱃속이 여느 때보다도 더욱 트릿해서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다. 파리 소리와 어린애 울음에 교양학을 이룬 콧구멍 같은 방에서 뛰어나오니 기분이 좀 가벼워지는 듯하나 대문간에 따라 나와 남이 들을세라 은근히 여보, 저녁거리가 없으니 어떡하오? 오늘은 일찍 나오시오. 하고 쳐다보던 아내의 흐린 낯이 눈앞에 떠올라서 머릿속이 다시 무거워졌다. 게다가 오랜 가뭄 뒤의 불같은 볕발까지 눈이 부시게 내리쪼이니 가슴 속에 뜨거운 김이 서리는 것 같다. 에이, 더워. 소나기 한번 안 지나가나?
그는 혼자 내이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벌겋게 다른 볕발에 물든 하늘은 좀처럼 비를 줄 것 같지 않다. 그는 소나기 지난 뒤의 어린애 눈동자같이 하득하득 빛나는 나뭇잎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먼지가 풀풀 이는 창신동 좁은 골목을 해서 동대문 턱으로 왔다. 뼛속까지 녹아내리는 듯한 땀에 벌써 의복은 후줄근하였다. 가슴이 구르고 호흡은 불같은데 두 다리의 기운은 풀려 중병을 앓고 난 사람 같다. 그는 삼복 폭양에 백여리의 길을 걷고도 땀도 별로 흘리지 않고 기운이 싱싱하던 옛날을 생각하는 때마다 지금의 건강이 너무도 상한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중병을 앓은 일도 없이 다른 무슨 이렇다 할 만한 까닭도 없이 나날이 상하여 가는 건강을 생각하면 뭐라 꼭 잡아 말할 수 없는 크고 흉악한 그림자가 자기의 몸을 자기로도 모르게 한치 두치 먹어드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소리도 못 치고 죽는 죽음이다. 그는 어이없는 코웃음을 치고 종로를 스쳐오는 바람을 동대문 파출소 그늘에 서서 쏘이며 동대문 물루를 쳐다보았다. 온몸에 먼지를 뿌옇게 입은 물루는 내리 쏘이는 볕에 육중한 몸을 주체치 못해서 소리 없는 한숨을 쉬는 것 같다. 그것을 보고 서서려니까 춘수 자신까지 그 기분에 눌려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그는 몸을 돌려 전찻길을 건너섰다. 그의 아내는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있는 저녁거리를 걱정하였으나 그는 눈앞에 닥친 전차비 오전히 호주머니에 없는 것을 혼자 붕괴하며 동편쪽 집 그늘로 종로 내거리를 향하여 걸었다. 회사에 찾아드니 아래층 영업부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나 위층 편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망했어 망해. 10시가 다 되도록 아무도 안 왔으니 일 잘 되겠다. 그는 혼자 붕괴하며 저고리를 벗어걸고 넥타이를 끌렀다. 먼지가 뿌연 책상을 원고지로 슥슥 문대고 의자에 앉으려니까 저편 방으로 급사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너 지금 일어났니? 그는 담배를 피우며 급사를 보았다. 급사는 아무 말도 없이 머리를 숙였다 들며 벙긋 웃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물과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때 소재를 시작하였다. 급사가 방바닥에 물을 뿌리고 쓸렸는데 김과 채가 들어왔다. 이게 이런 말썽 많기로 이름 있는 방안을 돌아보더니 가느다란 눈을 똑바로 떠서 급사를 보며 이게 뭐냐? 글쎄 해가 낮이 되도록 뭘 했니? 뭘 했어? 하고 야단을 치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속상해서 글쎄 어쩌자고 우리가 이 노릇을 한담? 에라기. 김은 혼자 고리나서 한참 부닥거리를 놓았다. 그들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앉아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열어놓은 유리창으로 흘려드는 바람은 여러 사람의 상규된 얼굴을 시원스럽게 스치었다. 그래 이달에도 월급을 안 줄 작정인가? 김은 그저 성이 가신 듯이 가느다란 눈을 깜박이며 볼멘 소리를 쳤다. 이달도 삭시 글렀나 보에. 내기 월급은 고사하고 단돈 몇 푼이라도 주었으면 참말로 생각하면 우리가 더러워. 의자를 가로타고 앉은 최는 창밖을 내다보며 남의 말처럼 뇌였다.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있나 그래. 그놈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야? 이사인지 깻묵등인지. 아, 그 자식들은 매일 호기만 빼며 책을 만들라고 독촉은 하면서도 돈은 안 주고 말이야. 먹어야 일도 하지, 안 그런가? 춘수는 얼근 얼굴에 근육을 실룩거리며 커다란 목소리로
물퍼붓듯 주워대다가 벌떡 일어나서 요리상 앞으로 간다. 그저 의자에 앉은 두 사람은 입맛만 쩍쩍 다시고 앉아 손수의 뒷그림자를 물끄러움이 보고 있다. 실내에는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때 따르릉 따르릉 하고 탁상 전화종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세 사람은 그저 앉았고 선 대로 전화종 소리는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 네, 여보셔요? 소재를 마치고 책상을 닦던 급사가 전화를 받더니 저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교정을 넣어서 보아줍시 사과합니다. 그는 어느 사람에게란 지목이 없이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이 편을 보며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떡하랍시오? 급사는 열적은 듯이 혼자 머리를 굽실하며 또다시 물었다. 간다고 그래라. 이제 곧 간다고. 창 앞에 섰던 준수는 급사를 돌아보았다. 가긴 어디로 가? 그깟 놈의 삽지는 만들어서 뭘 해?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고 해라. 김은 붕괴한 목소리로 뇌이며 급사를 돌아보았다. 급사는 전화통에 입을 대다 말고 어쩔 줄을 몰라 혼자 망설인다. 얘기 실없는 사람. 더운데 누가 그까지 가겠냐? 이리로 좀 보내라고 해라. 옆에 앉았던 최가 웃으며 김을 건네다 보고 다시 급사를 보았다. 급사는 최의 말대로 대답하였다. 글쎄 이 노릇을 어째야 좋담. 저녁거리는 없지. 어린애는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겼지. 이거 사람이 제명에 못 죽고 이렇게 말라서 죽겠으니. 김은 호소할 곳 없는 가슴을 혼자 탄식하듯이 거의 절망에 가까운 소리로 뇌이었다. 김의 탄식에 춘수의 가슴도 울리었다. 그의 귀에는 아내의 말이 다시금 들리는 것 같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자기가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식구들의 모양이 눈앞에 떠올랐다. 오늘 아침에도 4살 된 딸녀는 옆집 아이가 먹는 참외를 보고 사달라고 트집을 쓰다가 제 어미한테 얻어맞고 울던 것이 그저 머릿속에서 때룩거렸다. 그는 연기가 핑핑 서리는 가슴을 드는 칼로 빡빡 긁고 싶었다. 어른들의 고생은 둘째로 아무 철없는 어린 것들까지 나날이 닥쳐오는 생활난에 어깨가 부러지지 못하고 활기 없이 크는 것을 보면 붉은 피가 머리 끝까지 끓어오른다. 돈. 그의 머릿속에는 또 공상의 푸른 구름이 오락가락하였다. 100원만 있었으면. 에라, 100원을 가지고 뭘 한담? 이렇게 차차 불어가는 돈의 액수는 1,000원, 10,000원을 지나 엄청난 숫자에까지 이른다. 그렇게 머릿속에 돈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그는 그 돈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이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별별 꿈을 다 꾸게 된다. 지금도 그의 눈은 쨍쨍한 볕발에 삶은 듯한 종로로 주었으나 보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그리는 딴 세상이었다. 이 사람아 무엇을 생각하나? 준이나 보세 하는 최의 소리에 춘수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 머리를 돌렸다. 어느새 준장이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얼없는 공상을 한 것이 남에게 들킨 듯이 무슨 죄나 지은 듯이 열적은 생각에 혼자 웃다가 에이 하고 한마디 내이며 일어서서 그의 책상 앞으로 갔다. 여보게들 그래 모두 이럴 작정이야? 담배를 피우던 김은 그저 신기가 피어있지 않았다. 그럼 어떡하나? 하늘에 올라가 금시 별 따는 수가 나나? 붙어있는 우리만 꼴지. 최는 그저 배심 속에 내이며 커다란 봉투에 들어있는 준장을 끄집어내었다. 이놈아 이건 걷어치이고. 김은 최가 잡은 준장을 빼앗아 방바닥에 버리며 어떻게든지 결말을 내세 오늘은 하고 정색으로 말하였다. 이놈이 미쳤나 어른을 모르고. 허허 그래 어떻게 할 작정인가. 최는 다시 준장을 집으려고도 하지 않고 김을 건너다 본다.
오늘 이 편집장인지 주간인지가 들어오면 대진정을 하고 다소라도 변통하여 달라고 해보세. 그래 정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이러나 저러나 굶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김은 무슨 결심이나 한 듯이 긴장된 빛으로 말하였다. 글쎄 말은 해보세마는 돈 안 준다고 우리가 가보세. 드러내놓고 말이지 자네나 나나 어디로 갈 데가 있나? 누가 좋아서 이 노릇을 하겠나? 최는 자탄 비슷하게 나중말을 맺었다. 그래 딱한 일이야. 주관이나 사장인들 어쩌겠나. 돈 낸다는 작사가 말만 낸다 낸다 하고 주지는 않지. 그런데 조선서 잡지 사업이란 생돈 썰어넣는 사업인 것은 뻔한 노릇이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안 잡는 것이 바보야 바보. 춘수는 몇 마디 뇌이고는 준장을 집어들고 주필지를 시작하였다. 춘수의 기분은 점점 흐리었다. 사지가 몹시 찌뿌드드하고 뱃속이 버글버글 끓는 것이 선잠을 깬 것 같기도 하고 못 먹을 것을 먹은 듯도 하였다. 그런대로 몸을 비비 틀며 주필지를 하였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되면서부터는 등골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전신이 오싹오싹 죄어들며 아슬아슬 추운 것이 앉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대로 이를 악물고 견디려고 하였으나 나중은 얼음구멍에서 뽑아놓은 사람처럼 이가 덜덜 쫓기고 머리끝까지 오싹오싹 죄어들어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그는 참다 못해 숙직실로 뛰어들어갔다. 숙직실로 뛰어간 그는 급사의 이불을 뒤집어쓰고 드러누워 덜덜 떨었다. 온몸의 근육이 냉기에 죄어들고 이가 쫓기는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한 시간 동안이나 애를 썼더니 그 떨리는 증세가 없어지듯 하며 다시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고기가 익는 것 같았다. 머리가 쩔쩔 끓고 눈이 뿌연 것이 금방 무슨 변이 생길 것만 같았다. 웬일이여? 응? 어디가 아픈가? 춘수는 최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저게 웬일인가? 눈에 피가 몹시 젖네 그려. 최는 방문을 열고 들이밀어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몰라, 덜덜 떨리더니 이제는 열이 나네. 춘수는 한마디 겨우 뇌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학질인가 보이. 큰일 났네. 나도 일전에 며칠을 죽다 살아났네. 약을 먹어야지. 최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을 도로 닫고 나가버렸다. 학질. 춘수는 혼자 뇌였다. 학질이 그리 무서울 것은 없으나 몸이 이렇게 괴로웠으면 손보를 옮길 수 없는 일이다. 몸이 돌지 못하면 큰일이다. 회사 일은 둘째로 치고 이제는 해도 벌써 낮이 기울었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변통도 못하였으니 집에서는 그래도 기다릴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니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자기 신세가 새삼스럽게 슬펐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는데도 누가 들여다볼 것 같지 않는 신세가 어쩐지 슬프고 원통하였다. 그래도 죽는 날까지는. 그는 몸을 겨우 일어나 앉았다. 뱃속은 그저 버글버글 끓이고 머리가 휑한 것이 중병을 앓고 난 사람 같다. 그는 겨우 몸을 일어서 편집실로 나오려니까 다리가 허전허전한 것이 몇 걸음 못 걸어 쓰러질 것 같다. 그런대로 악을 쓰고 편집실로 나오니 목덜미에 살이 피둥피둥한 편집부장이 의자에 앉아 남상 같은 배를 내밀고 부채질을 하다가 박구는 벌써부터 낮잠이요 하고 반긋하며 빈정거린다. 나무 속을 저렇게도 모른담. 춘수는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는 분에 한마디 내쏘려다가 꾹 참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낮잠이나 자지 할 일 있어요? 하고 빈정거리는 음소로 맞장구를 쳤다. 어때? 좀 괜찮은가? 편집부장과 무슨 이야기를 하던 최는 춘수를 보며 말을 건네었다. 그저 그래.
순수는 자기 자리에 힘없이 앉으며 이마를 찌푸렸다. 왜 어디가 편찮소? 편집부장은 그저 부채질을 설레설레 하며 순수를 건너다 보았다. 글쎄 학질 같은데. 학질? 요새 낮잠 자면 학질 들리지. 학질이거든 뛰어다니시오. 내가 연전에 학질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한강에 나가서 헤엄질 쳤더니 달아나 버리더군. 허허. 하고 싱거운 말에 웃음으로 맛이나 도치려는 듯이 웃었다. 춘수는 아무 말도 없이 흥 하고 웃었다. 그 당장에 뛰어가서 멱살을 들어잡고 이 소 도적놈 같은 소리를 마라 하고 훌근대고 싶으나 참아 그럴 수 없는 일이고 하여 꾹 참았다. 참으려니까 가슴에 서리는 분은 목구멍까지 치밀어서 혼자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다. 오늘은 어떻게 다소간 변통이 있어야겠습니다. 글쎄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여편네란 며칠 전부터 들어누워 매일 앓고 쟤는 구걸이나 하는 듯이 울듯울듯한 음성으로 편집부장을 졸랐다. 뭐다 어떻게든지 해주셔야지. 참말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김도 주피를 꺼석거리다가 말고 편집부장을 바라보고 다시 춘수를 본다. 오늘도 글렀는 걸 지금 회계에 말해 보았는데 지금 책을 발송할 우표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편집부장은 남의 사정은 조금도 모른다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면 어떡하랍니까? 최는 발을 동동 구르다시피 말하였다. 글쎄. 부장은 그저 글쎄만 부른다. 저도 좀 주셔야겠습니다. 제일 약간 몇 푼이라도 얻어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아팠어야 견디겠습니까? 춘수도 안 떨어지는 입을 겨우 떼었다. 뭘 바꾸는 한강에 나가서 헤엄을 치시오. 허허 그러면 그까지 닥질은 단방문이지. 내가 보증하리다. 편집부장은 악의 없이 웃음의 말로 하는 것이나 춘수에게는 기막히는 말이다. 흥 죽을 일이로군. 그는 혼자 내이고 준장을 집어 김을 주며 나는 나가 들어놓아야겠네. 자네가 좀 보게나 하고 모자를 떼어들고 나와버렸다. 분김에 뛰어나오기는 나왔으나 갈 데가 없었다. 빈손으로 집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요. 그렇다고 어디 가 들어놓을 데도 없었다. 한낮이 기운 뜨거운 볕은 사정없이 내려쪼여 다니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그는 한참 서서 망설이다가 기운 없는 다리를 겨우 들고 XX신문사로 찾아갔다. XX신문사 학예부에 있는 김을 찾아가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 교습을 할 작정이다. 그것도 조르기는 괴로운 일이나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으니 염치를 등 뒤에 물리치고라도 교습하는 수밖에 없었다. 글쎄 미리는 지출치 않아서 얼마간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 2-3일 안으로 좀 써보지. 김도 춘수의 형편이 딱한 듯이 말하였다. 춘수는 하는 수 없이 2-3일 안으로 무엇이나 쓰기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거리로 내려오다가 다시 청진동 골목에 들어서서 중학동 어떤 친구를 찾아갔다. 몸의 열은 그저 내리지 않아 그럴수록 더욱 괴로웠다. 그는 한참 만에 중학동 천변에 있는 어떤 집 앞에 이르렀다. 정작 대문 앞까지 이르니 발이 무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괴로워하는 남을 조르기도 어려운 일이요. 가진 궁한 소리를 다하며 구걸하기도 자기의 존재가 아주 짓밟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서서 망설였다. 그러나 목전의 현실은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친구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는 할 말을 못하고 한편에 앉아 신문을 보며 그 사람이 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얼른 가지 않고 신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미운 생각까지 났다. 춘수는 2시간 뒤에 그 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알지 못할 그림자가
두 어깨를 꽉 누르는 것 같아 발이 땅에 닿지 않다시피 뛰어나왔다. 또 만납시다 하는 주인의 소리는 다시는 오지 말아주어 제발 하는 소리 같아서 마음이 근질근질하였다. 대문 밖에 뛰어나와서 호주머니에 든 일원 지폐를 다시 만져보니 큰 성공이나 한 듯이 시원하였으나 몇 걸음 못 가 다시 이마를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것이 몹시 지금 앓고 있는데 자네 일원 정도 변통해 주게 곧 갚으리 하고 죄 없는 어린애를 빙자하여 말한 것도 마음에 괴롭거니와 그 사람과 같은 연배금만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종이 상전의 앞에 나선 듯이 구걸하던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를 때 그는 자기의 얼굴에 가르침을 뱉고 싶었다. 이러고 살아서 뭘 하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누가 항상 줄 리도 없거니와 준다 한들 오죽하고 주랴. 그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부등을 쳤으면 갑갑한 가슴이 풀릴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그는 청진동 골목으로 내려오며 학질약 사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한 푼이 새로운데 약까지 사게 되면 또 몇 식구의 한 끼 값은 없어지는 판이다. 그대로 걸어 창신동 막바지로 들어갔다. 집이라고 찾아들었으나 편히 앉았을 자리도 없다. 수구문 안에서 쫓겨난 뒤로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두 달이나 됐는데 한 집안에 세 살림이 살고 있다. 행랑에 한 살림, 안방에 한 살림, 걷는 방에 한 살림. 이렇게 세 살림인데 준수는 걷는 방을 차지하였다. 일곱 식구가 콧구멍 같은 방 안에서 들깨게 되니 어떻게 협색한지 그의 어머니는 마루에서 자고 그는 이웃 친구 집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마침 여름이니 그렇지 겨울이나 되더면 더욱 큰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집에 들었으니 어린 딸녀는 아버지, 아버지 나도 바나나 사줘 응? 하면서 뛰어나온다. 전현이 또? 아내는 어린애를 흘겨다 보다 말고 산이를 쳐다보며 아까 저 안방집 어린애가 바나나 먹는 것을 보고 옆대까지 터집이라오 하고 나직이 말하였다. 그는 이꼴저꼴 안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아내에게 돈 1원을 내어주었다. 흐리었던 아내의 얼굴은 빛났다. 그의 어머니도 돈을 보더니 무슨 태산 같은 짐을 벗은 듯이 한숨을 은근히 쉬면서도 활기가 뛰는 것을 그는 느꼈다. 이런 돈에 활기가 뛰는 가족들을 보니 그의 가슴은 더욱 저렸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견디다 못해 파리떼가 끓고 어린 것의 기적이며 의복이 불규칙하게 놓인 방 구석에 들어 누웠다. 걸어다닐 때는 그래도 촌보나마 옮길 기운이 나는 듯 하더니 정말 몸져 들어 누우니 다시 열이 온몸을 엄습하여 그도 모르게 신음 소리를 쳤다. 어디가 아프냐?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그의 어머니는 준수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학질인가 봐요. 그는 겨우 대답을 하고 찌긋찌긋 졸인 팔다리를 이리저리 늘렸다. 학질이면 금계랍이라도 사다 먹어야지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짚어보더니 몹시 덥구나 하고 수건을 찬물에 쪼겨 머리 위에 얹어준다. 펄펄 끓던 머리에 찬 수건이 닿으니 좀 정신이 도는 듯 하였다. 예, 그 돈에서 금계랍을 좀 사오렴. 어머니는 쌀 팔려가는 며느리에게 부탁하였다. 아니, 그만두셔요. 그 돈은 모두 쌀과 나물을 사야지요. 약은 달리 할 필요 없어요. 그가 말을 마치도 마도 해서 그 아내가 방을 들여다보며 언제부터 아프시오? 그저 병날 줄 알았지. 이 더위에 그렇게 애를 쓰시고. 아내는 뒷말을 흐리무리 해버리고 나갔다. 야, 이년아, 어린애들과 장난만 치지 말고 오빠 다리나 주물러 주렴. 그의 어머니는 수건을 머리에 갈아대며 마당에서 장난하는
그의 누이 동생을 꾸짖었다. 60이 넘는 어머니가 기운 없이 허둥지둥하며 걱정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바늘방석에 누운 듯이 괴로웠다. 온 식구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자기의 죄는 아니건만 그들의 고생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죄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밤 8시부터는 열이 내렸다. 그는 겨우 몸을 수습해가지고 일어나 앉았으려니까 찌는 듯한 더위에 숨이 막히었다. 한간방을 혼자 차지하고 앉아도 더울 터인데 온 집안 식구가 기름을 짜게 되니 참말로 견디기 괴로웠다. 마당에 거석자리를 깔고 앉아 땀을 들이었다. 버글버글 끓던 배는 그저 몹시 끓이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하였다. 한 시간도 못 되는 사이에 설사를 세 번이나 하고 나니 더욱 몸을 걷잡을 수 없었다. 예, 뭘 좀 먹어야지. 뭘 죽을 쓰든지 해야지. 하고 그 어머니는 어린애들께 지친 피곤한 몸을 누울 생각도 하지 않고 밤이 들도록 걱정을 하고 그의 아내까지 졸리는 눈을 억지로 비비며 마루에 나앉아 무엇을 꿰매고 있다. 또 뒷간을 가니 큰일 났다. 뭘 막을 약을. 참 답답한 노릇이다. 돈이 어디서 다 썩는지. 하느님도 무심하지. 춘수가 뒷간으로 갈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하였다. 그것이 춘수에게는 도리어 괴로웠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곧 나을 터이지요. 춘수는 식구들의 걱정이 딱하여 방 한구석에 도로 들어가 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행랑방 시계가 새로 1시를 쳐서도 이석한 뒤에 자리에 들었다. 춘수는 방에 들어왔어도 두 번이나 뒷간으로 나갔다. 먹은 것 없이 나가만 앉으면 설사가 대야에 담았던 물을 쏟는 듯이 났다. 금방 무슨 변이나 박도할 것 같은 공포까지 일어났다. 그럭저럭 오전 3시가 되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금은 달빛은 쓰러져가는 이 초막에도 찾아들었다. 모기장을 바른 창으로 흘러드는 푸른 달빛을 가슴에 받고 누웠으니 공연이 처량하고 지나간 그림자가 활동사진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이 30이 되는 오늘날까지 그는 볕발을 못 보고 그늘에서 살아왔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머니 아래서 자라노라고 어머니의 두어를 한껏 받기는 하였으나 남의 없는 고생을 하며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40이 가까워서 그를 낳았다. 그는 그의 외아들인 춘수를 위해 별별 고생을 다 하였다. 머리가 반백이 넘고 눈에 안개가 들게 된 늙은이가 나무 싹바느질과 떡장사와 심지어 싹방아까지 지어주며 춘수를 길렀다. 춘수도 가세가 그런 까닭에 온전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소학교에 다니다가 한문서당에도 다니고 나무 쌓김도 메었다. 그러다가 서울에 뛰어와서 어떤 강습소에 다니다가 차츰 잡지사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 이제 와서는 상당한 수완 있는 기자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서울에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결혼까지 하여 어린 것을 셋이나 낳고 고향에 있던 그의 어머니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가정을 이룬 처음에는 그다지 군졸치 않았으나 그가 다니는 반도 공론사가 경영 곤란에 빠져 1년 가까이 월급 지불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생활은 좁을 녀석으로 지나게 되었다. 그렇게 한번 군경에 빠진 생활은 좀처럼 추워서지 못하였다. 튼튼하던 그의 건강도 거기서 상하였다. 매일 애를 쓰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다니다 일은 되지 않고 생활라는 어깨를 눌러 그는 피지 못하고 나날이 시들어지게 되었다. 억지로 악을 쓰고 기운을 내나 좀처럼 기운이 나지를 않았다. 그가 이삼승의 술을 마시게 된 것도 생활난이 만든 것이었다.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주홍빛 같아 헐레벌떡거리는 그가 지금은 미구멍 빠진 항아리다. 독한 술을 눈에서까지 흐르도록 마시고
뛰고나든지 잠이 들어버리면 모든 괴로움이 있어졌다. 그는 어떤 때 술자석에서 친구들에게 우리네 술은 향락으로 먹는 술이 아니야. 꼭 우리 생활고를 못 이겨 먹는 것이지 결코 여유가 있어서 소일로 먹는 것은 아니야. 향락으로 먹는 술이란 몇 친구 앉아 한담이나 해가며 얼근하게 마시고는 일찍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자리에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성의 무슨 취미를 도들 것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야 가성에 가면 골치 아프지, 회사에 나온 데야 그 모양이지. 그러니 이렇게 만나고 술이 생기면 술이 망하나 내가 망하나 하는 격으로 해가 지는지 날이 새는지는 생각지 않고 즉사라도록 먹을 수밖에 하고 취담으로 한 말이 참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잊는다는 것도 취하였을 그때뿐이지 깨고 나면 현실은 의연히 그를 못 견디게 굴었다. 그는 그러는 때마다 마음을 도사려 먹고 방종에 흐르는 자기의 생활을 꾸짖고 후회하였다. 무엇보다도 식구들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암만 모든 고통을 잊으려고 해도 그것은 되지 않을 일이다. 현실은 의연히 현실이다. 지금도 가만히 드러누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결론은 발부둥을 쳐도 이 현실을 당장에 면할 수 없다는 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행복 이런 말은 현실을 바라는 공상이다. 어찌했든지 모든 것은 이 현실과 싸울 수밖에.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분은 어쩐지 나날이 줄어들어감을 느꼈다. 그는 이튿날 회사에 출근을 못하였다. 점심 저녁을 굶고 밤새도록 설사를 하고 나니 들어간 두 눈이 더욱 꺼지고 두 뺨이 무섭게 빠서 보기에도 흉하거니와 그 자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웠다. 하루 동안을 집에 들어 누워 있으려니 병에 괴로운 것도 괴롭거니와 이것저것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는 것이 심사를 상하게 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아침에 누이 동생이 월세금을 못 내어 학교에 가 얼굴을 댈 수 없다고 한바탕 비극을 일으키더니 어린 것들이 엿을 사달라느니 참외를 먹겠다는 둥 조그마한 집안이 수라상을 이루었다. 남의 애들이 먹으니 철없는 어린 것이 먹고 싶어 할 것도 정해놓은 일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사주지 못하니 가슴이 아픈 노릇이다. 그는 누워서 견디다 못해 채권이나 남은 것을 이웃집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어 60전을 얻으다가 어린 것들에게 참외를 사주도록 하고 원고지를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엎드려 무엇을 써보려고 하였다. 무엇이나 끄적거려 가지고 어제 약속한 김에게 보내 돈푼이나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였으나 머리가 뒤숭숭하고 팔에 기운이 빠져 붓을 잡기는 고사하고 보기만 하여도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이놈의 노릇을 하고 그는 여러 번 붓을 던지고 들어 누웠다가는 다시 일어나서 붓을 잡았으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애꿎은 원고지만 없애버릴 뿐이었다. 겨우 10장을 써놓고 들어 누웠는데 일어나라 하고 호기 있게 찾는 소리가 난다. 어제도 왔더니 또 왔네 하고 아내는 그를 들여다보며 집세 받으러 왔나 봐요 하고 나지에게 말한다. 순수는 까닭없는 짜증이 나는 것을 꿀꺽 참으며 들어오라고 하구려 하고 말하였다. 이리로 들어오셔요. 그의 아내의 말과 같이 맺고 모자에 회색 아룻바 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낯에 땀을 씻으며 문 앞에 와 섰다. 안녕하시오. 춘수는 안 나오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어 인사를 하며 몸을 반쯤 일으켰다. 네, 어디가 편찮으시오? 그는 순탄한 목소리로 대꾸는 하나 잔뜩 벼르고 온 것처럼 대단히 신기 불편하게 준수의 눈에 보였다. 글쎄 학질로. 그런데 집세 때문에 또 미안합니다마는 얼마만 더 참아주시오. 준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건 어려운데요.
벌써 두 달이나 밀렸으니까 이달에는 한 달치라도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며 좀처럼 해서는 사정을 볼 수 없다는 듯이 그드름을 뽑는다. 노영도 자주 다니시기에 괴롭겠지만 우리도 두고야 들이사늘 리는 없잖아요. 이달 금음에는 다만 얼마라도 변통해 드릴 터이니 한번 참아주시오. 물론 주인에게 가셔서 노영도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사정을 보아주셔야겠습니다. 순수는 곡진하게 말하였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으며 말하였다. 순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어찌 생각하면 그도 남에게 돈 때문에 부리는 사람으로 같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보아주지 않는 것이 야속스럽기도 하나 어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게라도 하여 성적이 좋아야 집주인의 눈에 들게 되는 것이요. 집주인의 눈에 들어야 밥알이나 입에 들어갈 것이다. 그에게도 자기와 같이 여러 식구가 달려 그의 어깨에 매달려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볕에 걸려서 그 모접섭한 이마에 구슬같은 땀을 흘리고 앉았는 그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어떡하랍니까? 하늘을 쳐다보던 그 사람은 이마에 땀을 씻으며 춘수를 돌아다보고 졸랐다. 글쎄 어떡해요? 춘수도 이제는 할 대로 하라는 듯이 배를 내밀었다. 저음 자는 처지에 그렇게 셈이 빠르지 못하였어야 쓰겠습니까? 그는 저음 잔을 붙여가며 들었다. 춘수는 속으로 흥코 웃음을 치며 여보 돈에도 점잖고 점잖지 않은 법이 있어. 점잖아도 없으면 못 갚는 것이요. 못생겨도 돈만 있으면 신용 있는 세상에. 허허 여보시여 그럴 것 없으니 이렇게 졸으신데야 피차 눈만 붉히게 되지 별 수 없으니 금음에 들려주시오. 하고 한 번 더 인정을 부리면서도 그 비열한 자기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올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나는 더 도리가 없어. 춘수는 좀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면 집 주인한테로 갑시다. 가서 당신이 직접으로 말하시오. 집 세전을 낼 수 없다고 하고 일어서서 춘수를 들여다본다. 나는 갈 수 없으니 주인 보고 볼 일 있으면 오라고 하시오. 춘수는 귀찮다는 듯이 언성을 높여서 말하였다. 어째 못 간단 말이오. 우리는 법적 수속을 할 테요. 여보 그거 참 좋은 말이오. 가서 고소를 하시오. 당신과 나와는 백날 있어야 이 모양이 되겠으니 가서 고소를 하오. 나도 그랬으면 편하겠소. 하고 춘수는 미닫이를 닫았다. 그 사람은 밖에 서서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댁에서는 집세를 해놨어 하고 안방 부인을 보고 말을 건넨다. 저는 모릅니다. 바깥 주인이 아시지. 늘 바깥 주인 하지만 바깥 주인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오늘은 해놔야 해 하고 또 반말로 어른다. 저놈이 내게 대한 분풀이를 애꿎은 남의 부인께 하나 하고 생각하는 때 이것저것 모르고 빚진 죄인으로 죄 없이 벌벌 떨고 섰을 안방 부인의 그림자가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참다 못해 미닫이를 열었다. 여보시오 주인 없이 부인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오 하고 나무라듯이 말하였다. 그자는 춘수를 휙 돌아보며 댁이 무슨 참관이요. 어서 댁낼 것이나 내시오. 한다. 뭐가 어째? 돈을 받으면 돈을 달라지. 나머지 부인을 보고 반말은 무슨 반말이야. 응? 아니 곱게. 그 버릇 고칠 수 없어? 춘수의 기운 없던 얼굴 근육은 흥분에 긴장이 되었다. 내가 언제 반말했소? 그래 댁이 내가 반말하는 것을 보았소? 그자도 나도 주먹이 있다는 듯이 웅얼거리며 이 편으로 돌아섰다. 그래 아까 한 말은 반말이 아니고 뭐야. 어서 나가. 이 마당에 섰지 말고. 춘수는 마루로 나와 문턱에 걸터앉았다. 그의 얼근 얼굴에는 홍조가 오르고
두터운 입술이 경련을 일으켜 험상궂게 보였다. 예, 몸이 아프다면서 가만 들어 누워있지 왜 이러느냐. 얼굴에 수심이 그득해서 마루에 앉았던 그 어머니는 그를 보며 걱정하였다. 이게 댁집이요? 가그라 마르라 하게. 그자는 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 집이야. 나가라면 어서 나가지. 잔소리가 웬 잔소리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자는 어디 두고 봅시다. 한마디 내이고 나가버렸다. 집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같이 쓸쓸한 침묵의 집에 되었다. 춘수는 그저 문턱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에 흥분된 것이 우습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 눈에 보이는 대로 부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붓을 잡았으나 귀찮기만 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억지를 써가며 두어줄 쓰다 말고 누웠으려니까 또 저녁거리가 걱정이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수가 없었다. 이 지경에 나가 돌아다닐 수도 없거니와 나간데도 어디로 갈 데가 없었다. 낮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배를 끌어잡고 등골과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씻으며 누워 저녁을 생각하니 시간 가는 것이 원수 같다. 기나긴 해에 점심들도 변변히 먹지 못한 식구들이 배가 고픈 내색은 내지 않으나 입술이 말라 껄떡거리는 것이 눈에 걸려 견딜 수가 없다. 모두 자기 손으로 요정을 지어놓고 자기라는 존재까지 쓰러져 버렸으면 하는 악까지 올랐다. 하여튼 불쌍한 존재들이다. 자기의 주먹을 바라는 그 여러 식구를 생각하면 그늘에 핀 꽃과 같다. 자기 존재만 쓰러지면 그들은 어디로 가나 어찌 되나. 그는 일전에 광교다리 아래 뼈만 남은 열 서너 살 된 어린애와 아래만 누더기로 겨우 가린 젊은 부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마주 앉아 참외 껍질을 먹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저었다. 그런 사람에게 비기면 자기의 생활은 호화롭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들과 무엇이 다르랴. 차라리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배를 줄일 바에는 더 순서로울는지도 모른다. 누가 좋다는 것도 아니요,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흘레벌떡거리고 쫓아다니며 가진 궁상과 마음에 없는 웃음을 쳐가며 푼푼이 얻어다가 겨우 연명이라고 하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며 거기서 무슨 수가 나랴. 망치는 것은 자기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그래서라도 자기의 존재는 망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식구들의 존재가 튼튼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조금도 원통할 것이 없겠다. 그러나 그것은 되지도 않을 일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이나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나날이 마르고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이다. 또 자기의 존재도 보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부대꼈으면 몇 날 못 가고 어디서 어떻게 끄꾸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식구들의 발불길은 광교 다리 밑에서 신음화된 그 그림자와 같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을 하랴. 그의 가슴은 또 찢기는 것 같았다. 죄악이야 죄악. 없는 놈이 자식 낳는 것은 죄악이야. 그는 혼자 뇌였다. 어린 것들을 바로 기르지 못하여 그들이 길거리에서 무 사람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을 생각하는 때 어쩐지 마음이 괴로웠다. 무슨 죄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이 꼴이라면 모르지만 남과 같은 사람으로 남 이상의 힘을 쓰고도 이 고생이야 사람으로서 없으랴마는 배를 골고 헤매다가 쓰러질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불평이 없을 수 없다. 그는 일전에도 어떤 집을 지나다가 쌀에 솜이 난다고 걱정하는 것을 들었다. 여보, 그 아내는 문 앞에 서서 어색한 웃음을 번긋하더니
조절거리다가 어려운 말이나 하는 듯이 이 앞집에서 변돈을 놓는다는데 2, 3원 얻으다가 쌀을 팔라오? 하고 그를 다시 쳐다본다. 그 표정은 무슨 죄 지은 사람이 판결이나 바라는 것 같다. 얻을 수만 있거든 얻구려마는 우리를 줄 것 같지 않구려. 그는 선선히 대답하였다. 가서 말하면 될 눈치던데. 그러면 가보지요. 아내는 기쁜 듯이 돌아서 나갔다. 그의 뒷모양을 보는 춘수의 마음은 또 찢기었다. 혼자 살려고 하는 일도 아니건만 그 돈을 쓰고 갚을 때 남편의 막막하게 하는 양이 보기가 딱해서 무슨 죄나 지은 사람처럼 돈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내가 다시금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언제나 좋은 세상에 오려나 하고 또 쓸데없는 공상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한참이나 얼 없이 공상에서 헤매던 그는 얼 없는 자기를 비웃으며 다시 붓을 끄적거렸다. 억지로 몇 줄 쓰다가는 붓을 멈추었다가는 다시 끄적거렸다. 겨우 몇 장을 써놓고 읽어보니 차마 글이라고 드러내기가 부끄럽게 되었다. 여러 번 찢어버린다고 원고를 집어들었다가는 그렇게 하였으라도 몇 회 써야 돈이라고 쥐어보겠기에 그대로 썼다. 그러나 먼저 읽어본 서투른 글이 머릿속에서 팽이 굴리듯 팽팽 돌아 더욱 붓끝이 나가질 않았다. 이런 글을 써서 뭘 하나? 차라리 지게를 찌고 있지. 이것도 글이라고. 그는 여러 번 붕괴하면서도 차마 그것을 찢어버릴 만한 용기가 나서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무력한 것을 탄식하며 또 몇 줄 썼으나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무거워 참말이지 더 쓸 수 없었다. 모든 것은 될 대로 되어라는 듯이 붓을 집어던지고 마루에 뛰어나와 부채질을 하였다. 설사는 날듯 날듯 하며 뒷간에 나가 앉으면 나오지 않고 배만 몹시 아팠다. 배가 뒤틀리는 때는 자기의 기운이 깡그리 빠지고 온몸에 땀이 부쩍부쩍 솟는다. 그러지 않아도 더위에 땀이 그칠 수 없는 몸은 끈끈한 더운 물에서 건져놓은 것 같다. 저녁이라고 두어 술 먹고 나니 뱃속은 더욱 괴로웠다. 후중기가 여러 번 나더니 이질이 되는 것 같기에 마늘을 접을 내어 먹었더니 가슴이 어찌나 아린지 그 고통도 적은 고통은 아니었다. 방에 들어누워 목이 빈데 벼룩 파리와 싸우며 신음하다 겨우 잠이 들었다가 깨니 어느 사이에 날이 새기 시작하였다. 눈을 뜨니 잊었던 걱정은 또다시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 중에서도 어서 원고를 끝을 맞춰야겠다는 걱정이 큰 짐이 되었다. 그는 껐던 램프에 불을 켜놓고 또 붓을 잡았다. 그가 한참 원고를 쓰고 있는데 마루에서 손녀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일어나서 기침을 짓더니 방 안을 들여다보며 어떠냐, 좀 괜찮으냐 하고 아들의 병을 걱정한다. 얘는 웬일인지 밤에 여러 번 설사를 하더니 몸이 어찌나 뜨거운지 펄펄 끓고 있다 하며 마루에 누웠는 손녀를 돌아다본다. 춘수의 가슴은 더욱 무거웠다. 그는 일어나 마루로 나가니 어린 것은 기운 없이 솜을 늘여놓은 듯이 누워서 눈을 감고 있다. 옥선아, 옥선아, 아파? 그는 딸년의 머리를 짚었다. 어린애는 눈을 힘없이 떴다 감더니 귀찮다는 듯이 이마를 찡기고 모로 눕는다. 어린애의 머리는 불이 날 듯이 뜨거웠다. 피차 편하게 어서 죽어라. 그는 너무도 복받치는 악에 속으로 뇌이면서도 그런 악독한 소리를 하는 자기 자신이 밉고 어린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가슴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수가 없다. 친면 있는 의사라고는 수표정에 있으나 거기에도 벌써 약값이 7,80원이다. 이제 또 가서 보아달라면 보아는 주겠지만 차마 낯을 들고 또 빈손으로 가기가 무엇한 일이다. 아침 때에도 춘수의 어머니는
숟가락 들 생각은 하지 않고 어린애 병 걱정만 하였다. 옥순아, 아파? 응? 맘마 먹어? 얘는 밥 좀 끓여주렴 하면서 어린애를 안았다 뉘었다 하며 걱정을 하였다. 춘수는 아침밥 뒤에 억지를 쓰고 집을 나섰다. 어제 저녁에 마늘을 먹었던 덕인지 배가 아프던 것은 멎었으나 오장은 뽑힌 것 같고 다리가 허전거려 동대문 턱까지 나오니 벌써 숨이 찬다. 몇 걸음의 걸음을 멈추고 후후 더위를 내뿜으며 먼저 X신문사로 갔다. 되지도 않는 원고를 집어내놓고 돈 말하기는 그 친구에게도 미안한 일이나 어쩌는 수가 없는 일이다. 그는 조촘거리는 발길을 끌고 X신문사에 들어섰다. 공교롭게 그가 찾아간 김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원고를 김에게 맡겨달라고 급사에게 부탁하고 나와버렸다. 무슨 짐을 벗은 듯 하면서도 김을 못 만난 것은 바라던 일이 모조리 틀린 것 같다. 안 되는 놈의 일은 엎드려서도 코가 터진다더니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고 혼자 붕괴를 하며 X신문사를 나선 그는 수표정 X병원으로 향하였다. 다시는 죽으면 죽었지. 빈손으로 가서 진찰을 받고 나올 때마다 의사의 찌뿌둥한 얼굴이 가슴에 걸려 다시는 그 꼴을 안 본다고 맹세맹세하다가도 바쁘면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된다. 그도 무리는 아니다. 돈 주고 사오는 약을 그저 줄 리가 있나? 하고 사리를 개어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의사에게 대해 악감이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그 앞에만 서면 자기는 기운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모욕적 감정이 가슴에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걷다가 머리를 들어보니 수표정으로 간다는 것이 배옥의 네 글이까지 내려왔다. 내가 쉬 죽겠는 게다. 그는 혼자 뇌이고 피익 웃으며 발을 돌려 올라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빠진 자기의 행동을 비웃는 것 같아 무료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병원 문 앞에 다다르니 문 위에 달아놓은 빛나는 조석 간판부터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못해 응대를 하는 것 같은 의사의 얼굴이 눈앞에 알찡거려 그는 그도 모르게 액하고 모욕의 전율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어린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욕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오셨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마주 보이는 약국 안에 서 있던 약제사가 인사를 한다. 네, 아이 몹시 덥습니다. 이 더위에 어떠세요? 그는 벌써부터 근질근질하는 얼굴을 겨우 들고 들어가며 가장 태연한 듯이 말하였다.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그는 진찰실을 바라보고 물었다. 네, 계세요. 약제사는 약봉에 무엇을 쓰며 대답하였다. 그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니 어떤 환자의 가슴을 두드려 보던 의사는 문 앞에 들어서는 춘수를 보고 웃으며 머리만 끄덕하였다. 웬일이요? 여름에 댁은 무사하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의자에 앉은 춘수를 보며 말을 붙였다. 그의 태도는 조금치도 춘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나 춘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외식같이 보였다. 편하면 또 왔겠소? 허허. 춘수가 말을 다하기도 전에 또 누가 앓고 있어? 누가? 의사는 벌써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 어린애가 열이 나고 설사를 어떻게 몹시나 하는지 또 졸려라 왔소. 춘수는 기분이 좀 폈다. 그거 안 됐구먼. 가만 하더니 그는 의자를 돌려 책상에 마주 앉아 처방지를 펴놓더니 다시 춘수를 보며 언제부터 그러지요? 하고 묻는다. 어제 밤부터
하는 춘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의사는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 주며 얼른 지어오라고 부탁하였다. 저 약을 써보세요. 그런데 박은 왜 그리 빠졌소? 어디 편찮소? 의사는 다시 의자를 가로타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물었다. 설사가 나더니 이질이 되는 듯 해서 마늘즙을 좀 먹었더니 좀 괜찮은 듯 하나 아직도 덜 좋은데. 춘수는 말하고 나서 병이나 없어야 살지 허허 하고 웃었다.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걸 하하하. 의사의 말에 춘수는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마나 하고 마주 웃었다. 그때 간호부가 약을 들고 들어왔다. 의사는 다시 간호부에게 무엇이라고 하더니 간호부는 약국에 나가서 갑에 넣은 알약을 가지고 왔다. 이 물약과 가루약은 어린애한테 먹이고 이건 박이 잡수시오. 의사는 약을 춘수에게 주며 말하였다. 춘수는 병원을 나섰다. 그날은 의사의 기분이 좋아 그의 기분도 경쾌하였다. 하여튼 고마운 일이다. 가는 데마다 거절없이 하여주는 것은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먹을 세상에서 고마운 일이다. 그 까닭이 있는 일이지만 춘수로서는 미상불 감사히 생각할 일이다. 그러나 남의 기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의 기분을 생각하니 그늘에 피는 꽃과 같아 세상에서 비열한 것은 자기 하나뿐인 것 같다. 이러고 살아서 뭘 하나? 그는 거리로 걸어가며 이렇게 뇌이면서도 어린 그대에게 먹일 약이 손에 쥐어진 것을 퍽 기뻐게 생각하였다.